오늘은 아라마짱 눈썰매 소풍을 가요. 그래서 도시락을 만들어 볼게요.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끓여서 전자레인지에다가 약간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계란말이는 꼭 식은 후에 잘라주세요. 안 그러면 흐트러지기 쉽더라고요. 닭고기 완장, 곰부 섞어서 한 이 정도. 이게 조금 달면서 단짠이에요. 단짠. 좀 넣어요 이렇게. 오늘 도시락은 이렇게 해서 눈썰매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뭐랄까, 오늘은 아라마짱 도시락을 싸보려고 합니다. 편의점에서 파는 닭 가슴살을 바로 꺼내서 먹기 좋게, 네, 먹기 좋게 썰어 두고요. 곤약도 먹기 좋게 썰어 둡니다. 네, 곤약과 닭가슴살에 케첩 조림을 하려고요. 떡볶이 오늘은 그냥 넣어주. 그냥 이렇게 살짝 찌르기. 낫또와 흰밥? 낫또를 낫또는 50회 이상을 적어야 된대요. 그래서 이렇게 낫또를 저으면 나오는 이 끈적한 게 있잖아요. 정말 몸에 좋대요. 이게 많을수록. 그래서 계속 적어야 돼요. 낫또는 여기다가 담을게요. 새로 산 피카츄 후리카케. 그리고 이거는 아라레. 좀 전에 만들었던 계란말이, 그리고 치킨이랑 곤약. 이것도 또 시다. 됐어. 이렇게 해서 여기 한 통이다. 뭐지? 프리큐어 카마보코예요. 카마보코는 어묵이죠. 어묵. 어묵 하나 또 끼워줘야지 좋아하겠죠 우리 아라마짱이. 버물버물해요. 이쪽에다 이렇게 할까요? 됐고, 일단 이렇게 오늘은 정말 간단하게 도시락을 쌌어요. 또 잘 먹어주면 되는데
모르겠네. 오늘 초록색이 없어서. 잘 싸진 못하지만 아라마짱이 좋아하는 걸로 오늘 이렇게 싸갈 거예요. 그리고 굿모닝. 안녕하세요. 오가닉 냉동 야채인데요. 칼집만 살짝 내줄게요. 이쪽에는 이렇게 얘를 넣고요. 꽃을 할게요. 이거는 이거를 써볼까요? 좋아하는 거. 어, 삐삐 밥이 다 됐다. 좋아하는 토끼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된 것 같죠? 가운데다 자리를 잡아서 짠! 한 다음에 눈, 코, 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붙이고 환한 눈으로 와서 붙었구나. 이렇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코. 짜잔. 오, 조심조심. 완성했어요. 짜잔, 맛있겠다요. 좋아요. 굿모닝. 오늘은 간편하게 뜨거운 물만 붓는 인스턴트 커피를 마십니다. 오늘 아침은 아라마짱 도시락을 쌀 거예요. 오크라도 준비하고요. 오므라이스를 할 거기 때문에 계란 두 개와 우유를 조금 넣어서 쉐키 쉐키 팔팔 끓는 물에 브로콜리와 오크라를 살짝 데쳐주어요. 그리고 계란도 부쳐줍니다. 오므라이스에 넣을 치킨 라이스예요. 랩에 오므라이스 용 계란과 치킨 라이스를 넣어서 랩으로 꼭꼭 쌓아둡니다. 동그랑땡이에요. 그리고 웃는 얼굴, 스마일 페이스를 쓱 그려줍니다. 완성!
예쁘게 많이 자라세요. 예쁘게 많이 자라세요. 그렇지. 너도 많이 자라세요. 너도 많이 자라세요. 오이, 햄, 맛살, 오뎅, 계란. 그리고 치즈 해서 김밥 쌌고요. 오늘의 아라마짱 도시락이에요. 기도를 고치 기도. 그러고 지금 학교 가는 거야?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냉털 도시락을 싸보려고 합니다. 어묵과 버섯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계란말이는 이번엔 곰불을 넣었어요. 정성껏 돌돌돌 말아주세요. 같은 후라이팬에 어묵과 버섯을 넣고 참기름, 폰드, 올리고당을 넣고 쉐크쉐크. 계란말이가 참 잘 됐어요. 갓 지은 밥에 연어살과 깨소금을 뿌리고 잘 저어줍니다. 아라마짱이 좋아하는 주먹밥이에요. 케찹을 깔고 계란말이를 올려주고 야채, 토마토, 바나나 순서대로 넣어줍니다. 됐겠다. 안녕하세요. 현장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도시락 준비를 해요. 설탕, 물에 당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릴게요. 그리고 타코 윈나와 함펜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계란말이는 네, 곰부 계란말이입니다. 전자레인지에서 꺼낸 당근은 틀로 형태를 만들어주고요. 아라마짱이 좋아하는 참기름 오이 볶음입니다. 계란말이는 가운데 칸에 넣을게요. 돌돌돌 말아줍니다. 오이 볶음은 마지막에 깨소금, 브로콜리 앤 버터와 소금, 나머지 당근과 닭고기, 그리고 소금과 요리수를 넣고 쉐키쉐키. 갓 지은 밥은 스시 틀에 넣고 큐큐 쏙 빼서 정렬을 해주면 완성이죠. 짠. 아라마짱 오늘도 맛있게 잘 먹어주세요. 굿모닝. 도시락에 넣을 고기 계란전이에요. 네, 키티와 아라레를 밥 위에 장식하고요. 그리고 어제 만들었던 오이볶음과 냉동 그라탕 고기 계란전을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치즈를 하나 올려주고요. 토마토를 넣고 완성. 완성됐어.
도시락 완성. 우리 애기 맛있게 먹고 와요.